오래 기다리셨죠? 오늘 아주 긴 하루입니다. 저도 마지막 타자가 돼가지고 아주 기다리는 게 더 힘드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쯤은 우리 두뇌가 거의 작동을 멈출 정도로 피곤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포럼 이름은 잘 졌어요. 서울 인문학 포럼이 아니라 인문 포럼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인문학은 모든 사람의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인문적인 뭐 인문학이라고 굳이 말을 부를 필요도 없는 그런 인문학을 복권시켜야 되겠다. 복권시켜야 되겠다는 말은 너무 이론화되고 지금 지나치게 이론화돼가지고 인문학이 자기 소외를 일으키고 있다 하는 것이 제 지금 인상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인문학의 복권을 저는 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는 가치 중립성이라는 그 인문학하고 요즘에 그 또 젊은 세대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담론 인문학이라고, 포스트모더니즘적 인문학,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적인 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궁극적으로는 결국 모든 사람이 인문적으로 인문적 소양과 사유를 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지금 시작하고 인문학의 위기를 뭐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대학에서 문사철이라고 부르는 대학 인문학은 뭐 위기라면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백화점 인문학, 뭐 무슨 인문학 해서 인문학이 뭐 막 오히려 지금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그 부밍하고 있다. 뭐 심지어 학원에서 요점 정리식 인문학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럴 정도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역시 대학의 문사철을 중심으로 한 연구 중심, 대학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학문 인문학을 제가 아카데믹한 인문학을 주로 대상을 해서 말씀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인문학은 1차적으로 언어로 된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작업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텍스트를 어떻게 읽고 이해할 것인지, 무슨 목적으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연구할 것인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문학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소설 같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물론 작가의 언어 구사 능력과 경험 세계는 따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작가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어느 정도 해당됩니다. 그만큼 인간의 경험과 언어는 뗄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하튼 소설의 언어는 결국 작가 자신이 경험한 것, 적어도 그의 의식을 통과한 것을 훌륭하게 언어로 엑스프레스,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문학작품을 대하는 일반인의 상식입니다. 물론 한 작가의 능력은 그의 글이 얼마나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고 공감을 자아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공감을 전문적인 용어로 추체험, 나흐에어레프니스라는 독일 말을 쓰기도 합니다. 독자들이 글을 읽으면서 작가가 경험한 것을 따라서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소설을 읽는 독자는 자연스럽게 소설의 주인공이나 등장인물 가운데 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등장인물의 이야기가 지닌 그럴듯한, 즉 있을 법한 개연성은 독자들의 공감할 만한 설득력을 지닙니다. 독자들이 처한 삶의 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은 배경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삶의 경험이나 태도도 천차만별이지만 그럼에도 독자들은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그 소설을 읽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이야기가 지닌 힘일 것입니다. 이야기는 성격상 어느 특정 인물들,
실존했던 사람이든 소설가가 지어낸 가공의 인물이든 특정 인물들에 관한 이것이지만 이야기라는 것은 소설은 동시에 보편성을 지닙니다. 이런 특수 보편성이야말로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며 힘입니다. 소설이 보편적 진리, 개념적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독자들은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오래된 종교 경전이나 철학 고전을 대할 때도 거기에 나오는 말을 자기 자신을 향한 말로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읽습니다. 물론 이때는 통상적으로 텍스트의 권위가 전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이런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텍스트 읽기를 저는 자연스러운 인문학, 상식적 인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인문학 아닌 인문학이며 그냥 인문적이라 해도 좋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이론 중심적 아카데믹 대학 인문학은 바로 이러한 자연스러운 읽기에 근거한 인문학이 지닌 힘을 점차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인문학의 자기 소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전문가나 문학평론가들의 해설 같은 것도 필요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냥 읽어도 재미있고 진한 감동과 오랜 여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책 한 권이 독자의 자기 이해와 삶을 완전히 바꾸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읽기를 통해서 독자들은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돌아보게 되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는가? 어떻게 변해야 할까? 뭐 이런 진지한 물음도 자연스럽게 제기하게 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인문학은 글을 읽고 이해할 만한 능력, 즉 나이에 알맞는 인생 경험과 공감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아닌 인문학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학생들은 불행하기도 입시 경쟁에 치여서 이렇게 책을 읽을 만한 여유조차 없다고 합니다. 참 불쌍합니다. 저는 인문학의 힘은 근본적으로 텍스트에 대한 이러한 자연적 읽기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연적 읽기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독후감 같은 것을 쓰는 것이 참 도움이 될 것이고 학생들끼리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인문학은 전문화된 이론적 학문이기에 앞서 우선 좋은 책 읽기에 있습니다. 좋은 책과의 만남을 통해서 독자와 텍스트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독자들의 의식과 삶은 또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유감스럽게도 현대 아카데믹 인문학은 이론의 과잉, 때로는 상식을 외면한 이론의 범람 때문에 자연스러운 읽기의 힘을 점점 더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인문학은 이론화되면 될수록 자연스러운 읽기에서 오는 힘이 약화된다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학 인문학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나치게 이론 과잉으로 넘어갔는지, 이론적 인문학이 지는 근본 성격과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두기의 인문학과 가치 중립성의 인문학이고 이것이 오늘 제 발표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학문의 가치 중립성은 과학기술적 이성이 지배하는 탈주술화되고 탈가치화된 근대 문명 자체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현대 세계에서 가치라는 것은 더 이상 세계 자체의 근본 성격이나 자연의 질서 또는 신의 뜻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인간의 본성, 인간의 무슨 휴먼 네이처에 기초한 것도 아닙니다. 현대 세계에서 가치란 단지 개인의 주관적 선택이 대상이자 실존적 결단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가치가 개인화되고 다원화됨에 따라서 가치의 문제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나 특정 집단의 사회 문화적 관습 또는 전통으로 치부될 뿐 더 이상 그것이 옳다 그러다 하고 옳고 그름을 논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의 세계에서만 옳고 그름이 있고 그 옳고 그름은 과학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value, 가치와 fact, 사실이 분리되고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이 엄격히 구별되면서 인문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이 이제 사실적 진리의 인식에만 치중하게 되었고 더 이상 가치나 의미의 문제는 개입하지 말고 개입할 수도 없게 된 것이 현대 학문의 성격입니다.
가치는 객관적 사실이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치 중립성은 현대 민주사회에서 당연시되는 성숙한 윤리적 가치이고 그 자체가 하나의 가치이며 덕목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치 중립성은 가치가 다원화되기 시작한 근대 사회에서 하나의 신성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현대 인문학도 이러한 대세를 비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인문학, 특히 연구 중심의 대학 인문학이나 이론 중심의 학문적 인문학은 근본 성격상 가치 교육이나 인성 교육과 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향하지 않고 지향한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가치 교육이나 인성 교육. 이것이 가치 중립성을 표방하는 현대 학문의 대세입니다. 오늘날 인문학자는 모두 이러한 학문의 대원칙에 동의할 수밖에 없고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개인적 신념이나 가치를 의도적으로 개입시킨 연구를 한다든지 하면 학계에서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지 못해서 퇴출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대학 강단에서 자신의 인생관이나 가치관, 특히 종교적 신념 같은 것을 외치고 설파하면 퇴출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조 유교 사회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세 서구의 그리스도교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와 가치가 다원화되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대상이 된 세속화된 자유로운 민주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특정 종교나 가치관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대학 교수가 이미 성인이 된 학생들에게 도덕교사 역할, 인생교사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수는 강단에서 어디까지나 지식을 논하고 전수해야지 설교를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 오늘날 대학 사회의 상식이자 불문율입니다. 하물며 군사부 일체 같은 것을 들먹이면서 전문 분야에서 갓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가 된 젊은 교수에게 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뭐 인생의 교사나 참다운 스승이 되기를 기대하거나 인생교육, 가치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교사라면 몰라도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입니다. 대다수 교수는 이 같은 사실을 의식하고 있지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여전히 교수들에게 전통적인 스승의 역할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교수들을 무척 곤혹스럽게 하는 이러한 상황은 자연히 교수들에게 위선과 허위의식을 낳습니다. 그렇다고 사회 분위기상 누구 하나 그런 역할 못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로 하는데 실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해서도 안 됩니다. 여하튼 현대 대학 인문학이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이른바 인성교육, 가치교육, 인격, 함양 등의 역할에 부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더 이상 그런 것을 사회가 기대하거나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또한 엄연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도덕적 위기나 인성교육의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지 거리두기식 가치중립성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중심의 대학인문학과 대학교수들에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또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문학을 포함해서 현대 학문 일반이 지닌 가치 중립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깊은 차원의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치 중립성이 현대 학문의 본질적 성격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해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속한 학자들이 실제로 엄정한 가치 중립성을 지키면서 연구하는지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연구 자체는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치더라도 연구 용역을 주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단체는 반드시 어떤 특정한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관으로부터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받는 순간 벌써 코가 꿰는 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일체의 가치를 배제한 순수 중립적인 연구, 그야말로 오직 진리 자체만을 위해 진리를 탐구하는 연구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대학 운영이나 연구활동도 현실적으로 자본의 논리를 초월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인문학 서적도 시장의 논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연구보고서가 종종 특정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조작되거나 연구 결과를 과장해서 사회적 물을 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 인문학자들도 인기를 위해서는 때로는 마음에 없는 발언을 하거나 쓰고 싶지 않은 글을 써야만 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학자들의 요구되는 엄정한 가치 중립성 자체가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역설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치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일체의 개인적 편견을 배제하고 순전히 법적 논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도덕적, 인격적 자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한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가치 중립성의 이상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한 도덕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하는 것 또한 말처럼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지진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연과학자들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때로는 상당한 도덕적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가치 중립성 자체가 가치가 다원화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도덕적 가치라는 역설에 대한 인식이 대학 교수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연과학이든 인문학이든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들의 요구되는 가치 중립적 자세는 근대 서구에서 출현한 특정한 인간관을 전제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서 엄정한 가치 중립성을 지키는 태도는 결코 인간의 자연적 태도가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특정한 사회적, 역사적, 언어적 환경 속에서 성장합니다. 인간을 둘러싼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조건들을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조건들을 인간의 본질적 정체성이 정체성이 아니고 가변적이고 우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추상적 인간관은 서구 계몽주의 시대 이후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도로 추상적인 인간관이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과 인권,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 이념적 기초가 확립된 것입니다. 보편적 인권 개념의 바닥에는 인간에게서 일체의 구체적이고 우연적인 요소를 배제한 그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사회적 신분의 고하 뭐 그 사람이 장애인이냐 뭐 따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는 이런 보편인 유니버설 맨, 즉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탈맥락적 자, disengaged self라고 합니다. 또 탈연구적 자, disencumbered self, 영어로 좀 까다로운 표현이죠. 탈연구적 자 개념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학자들의 요구하는 엄정한 가치 중립성도 바로 이러한 추상적 인간관과 궤를 같이 합니다. 인식 주체를 둘러싼 온갖 우회적 요소, 특히 연구자 자신의 가치관을 배제하고 연구 대상, 오브젝트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학문적 자세는 인간은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는 도덕적 자세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갑니다. 둘 다 동일한 인간관과 추상적인 동일한 사고방식을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인권에 기초한 민주주의와 보편적 가치, 객관적 진리를 추구하는 근대 학문은 이러한 추상적 인간관에 근거하고 있다는 데서 탈문거리입니다. 엄정한 가치 중립성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 품을 수 있는 온갖 편견을 버리고 사람을 단지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하는 매우 성숙한 보편적 인권의식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고도로 성숙한 가치, 인간관이고 가치관입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보면 말 잘 듣는 학생, 예쁜 학생 보면 예쁘고 또 뭐 그렇지 않습니까? 혈연, 지연, 학연 등 각종 연주를 메어 사는 한국인들이 공적인 일을 처벌해야 하는 과정에서 저지르는 비리 중에 많은 경우가
개인주의 사회에서 성장한 서양인들이 저지른 비리와 달리 서양에도 비리가 많이 일어나지만 학연지연 혈연에 따른 비리는 우리보다 현저히 적은데 우리 경우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런 연주를 악용한 데서 비롯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우리 대학 교수들도 학연 혈연 지연의 연주를 끊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든 현대 학문의 상식적 규범으로 자리 잡은 가치 중립성은 매우 미묘한 문제입니다. 인문학의 소외라는 부정적인 면을 지니지만 자연적인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소외라는 부정적인 면을 지니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학문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성숙한 가치와 자세를 요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현대 학문은 이 가치 중립성의 신화, 가치 중립성의 이상, 가치 중립성이라는 또 하나의 가치 이것을 가지고 씨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이후로 서구의 학문 연구는 인식 지식의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된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의 명확한 구별과 둘 사이의 거리를 전제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가 인간 문제를 다루는 인문학 전체로 확산되자 이에 대한 반발과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세기를 들어오면서 서구의 문학, 철학, 신학, 종교학 등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로맨티시즘, 낭만주의 운동, 또 인간의 감정의 독자적 인식 능력을 에 대한 특권적 인식을 인정함으로써 인간 내면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상상력과 공감의 인문학,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자연과학과 차별화해서 텍스트와 저자의 배후에 있는 인간의 삶의 경험을 이해하려는 FR이라는데 Elephness라고 해다가 더글말로 제가 조금 미스터했습니다. Elephness 이해하려는 회우시대인의 해석학적 인문학 그리고 텍스트의 객관적 의미보다는 개인의 실존적 자기 이해와 결단을 강조하는 실존주의 인문학 등은 모두 주객, 주체와 객체의 엄격한 분리와 거리두기식 소외의 인문학에 대한 비판과 반동에서 나온 운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이러한 움직임마저 과감하게 뛰어넘는 이런 공감의 인문학까지 뛰어넘는 하나의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인문학계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이데거의 현존재 분석의 영향 아래 출현한 하이데거의 제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스 가다머라는 사람의 철학적 해석학입니다. 해석학이 아니고 그냥 철학적 해석학입니다. 가다머에 따르면 위에 언급한 낭만주의 인문학이나 해석학적 인문학조차도 여전히 연구 주체와 연구 대상을 엄격하게 분리하는 객관주의적 인식의 틀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은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거리와 소외를 극복하고 텍스트의 자연적 독법을 복권하는 길을 제시함으로써 현대 인문학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공감이나 이해를 강조한 슐라마크나 델타이식의 해석학도 텍스트의 객관적 의미가 독자와 읽는 독자와 별도로 존재한다.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객관주의적 인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과 별 차이가 없다. 매한가지라는 것이 가다머의 비판입니다. 가다머에 따르면 이해란 인식이란 의식의 문제이기 이전에 존재, 인간 존재 그 자체의 문제로서 인간의 역사적 우연성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일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역사적 유한성, 제약성, 지금 암흑의 아들이고 어디 나라에서 태어났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우리의 이해 활동에 오히려 필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문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역사적 상황은 물론이고 그의 가치관이나 편견마저도 텍스트 이해의 지평이기 때문에 굳이 피하려 하거나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과감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구자와 텍스트 사이에 형성되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두 지평의 융합 속에서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평 융합성에서 이루어진 이해를 강조한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은 텍스트에 대한 자연스러운 독법을 복권시켰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거리두기 위한 가치 중립성의 인문학 때문에 무력화되었던 텍스트가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넘어서 오늘의 독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힘을 되찾도록 새로운 인문학의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서양의 고전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서 나에게 말을 걸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은 텍스트의 언어 배후에 감춰진 의미를 밝히고 폭로하는 마르크스나 니체나 프로이트 이후의 이른바 의심의 해석학 Hermeneutics of Suspicion과 달리 신뢰의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의 진리 주장이나 가치 주장을 처음부터 나와 무관한 남의 얘기를 듣듯이 타자화하거나 의심하는 연구 태도의 한계를 과감히 돌파한다는 점에서 현대 인문학계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고 지평융합의 인문학이 현대학계에서 상식화된 역사적 연구나 어학적 연구들을 무시하고 독자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텍스트를 해석해도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뜻이 잘 안 통할 때는 고사전을 찾아보거나 텍스트의 시대적 상황을 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텍스트에 대한 오해가 텍스트의 깊은 뜻을 더 잘 읽어내기도 하며 창조적 해석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상사에서 종종 목격합니다. 좀 건너뛰시네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거리두기 인문학, 가치중립성 인문학이 필요 없다거나 무시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는 동양사회와 문화 그리고 한국 문화를 타자적 시각에서 연구한 서구학자들의 업적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동양학이나 한국학이 서구 제국주의 일환으로 발달했고 동양인들의 주체적 자기인식이기보다는 동양사회와 문화를 대상화하고 타자화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의 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역설적이지만 바로 이 서양인들의 타자적인 시각 때문입니다. 동양학이나 한국학을 통해서 타자의 눈을 빌려서 우리 아시아 지성인들은 전통에 대한 맹목적 집착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사회와 문화, 종교와 사상을 비판적 안목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학적 연구와 역사적 연구는 서구의 동양학과 한국학의 기초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인문학의 공동자산입니다. 거리두기식 인문학, 지평융합, 신뢰적인 인문학, 신뢰의 인문학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고찰하게 될 비판적인 의심의 인문학은 어느 것 하나 무시할 수 없는 현대 인문학의 자산으로서 배타적이기보다는 보완적 관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길희성 서강대 명예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